2020년 2월 6일은 우리나라 가요계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입니다. 아이유님이 보통 그 음원을 내면 하루에 40만,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40만 뷰인가 80만 음원 내는 날 그렇게 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1위까지 전부 다 오는 거예요. 2020년 2월 6일 정말 좋은 노래. 육중한 밴드 아세요? 육중한 밴드랑 콜라보레이션으로 제가 작사하고 그 다음에 육중한 밴드가 작곡하는 잘 될 거야 라는 노래, 그리고 생선님의 편지라는 두 곡이 벅스 또는 멜론, 애플 뮤직 이런 데 동시에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성원, 선생님 문자 투표로 은혜를 갚겠어요. 그 마음 그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800만 누적 수강생의 딱 10분의 1인 80만 명이 들어주신다면 정말 대한민국 가요계의 큰 획, 음원 사재기를 하지 않고도 그 정도의 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당일날 잘 될 거야 라는 노래와 생선님의 편지라는 그 노래가 멜론 차트 몇 위? 30위? 30위? 어? 차트인? 니네 그렇게 불안해? 아, 차트인 어려운 거야? 아, 엄청 어려운 거야? 100위 안에 드는 거? 50위? 차트인? 야, 차트인은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구나. 차트인이면 뭐가 좋아? 뭘 했으면 좋겠니? 아무거나? 어? 아이스크림? 밥을 해달라. 좋아요. 차트인. 차트인. 오케이. 자, 차트인 되면 전국에 있는 수강생 1,000명을 남자가 씨. 1,000명을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미쳤나 봐, 씨. 1,000명. 1,000명.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청만 해도 무조건 몇 명씩? 1,000명 신발! 차트인이 그 정도의 가치야? 아, 진짜로? 진짜로? 호텔이 7만원 정도 하지, 밥값이. 1,000명. 7,000만원이에요? 그거나 음원 사재기나 다를 게 뭐가 있어. 타이틀곡은 잘 될 거야. 생선님의 편지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노래는 아니고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편지로 쓴 거니까 그거는 다 차트인 되겠지 뭐. 여러분 새 사이트를 돌아다니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한번 듣고 어차피 여러분 수업 들을 때도 히트스 듣고 메가이드 갔다가 대성도 갔다 그러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벅스도 갔다가 차트 안 들었으면 좋겠다. 미쳐버리겠네.